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 별들이 아름답고 바다가 멋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꽃들이 아름답고 나비와 벌, 새들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요. 특별히 우거진 숲, 하나님의 품 같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1년에 약 700만 명씩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100년 계획을 세웠어요. 더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목적은 피곤하게 인생 살이하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고 리크리에이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100년 계획을 세우고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하여. 인생은 시작할 때는 희망차고 막 거창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는데 그걸 이루고 나면 공허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 공부했는데 의사가 되고 나면 기쁨이 잠깐이고, 판사가 되고 싶어 공부했는데 판사가 되고 나면 더 복잡해. 정말 절세 미인, 아침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만 생각되는 그 멋진 사람하고 결혼할 때 좋은데, 결혼하고 나면 더 복잡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대통령 자리예요. 거기에 오르기에 힘쓰는데 오르고 나면 힘들어요. 공허해요. 후회스럽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취미 생활을 하고 골프를 치고 쾌락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해봐도 더 목이 말라요. 그랜드 캐년보다 100배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의 품뿐입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그늘, 주님의 품뿐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날개, 주님 품뿐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만족합니다. 영원히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서 긍휼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회복하고 비전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특별히 설교 중에 아 맞아 이거다 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환하고 밝은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두운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두워요, 밝아요? 사람은 입장이 다 달라요. 열왕기상 16장, 17장은 어두워요, 그 나라가. 악한 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려 특별히 오므리 아들 아합은 22년간 이스라엘을 악하게 다스려요. 특별히 그 부인이 악한 여자예요. 이세벨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북한처럼. 북한은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순위를 매겼는데 18년간 계속 1위예요. 성경만 읽어도 잡혀가요. 그런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노래 부르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그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어떻게 조화해 나갈까요? 북한 사람들은 말 조심해요. 말 잘못하면 잡혀가요. 악한 정부가 들었으면 말을 못해요. 내가 말했다가 관계되는 사람이 다칠까 봐. 악한 정부예요. 아합 정부는 악해요. 그래서 다 조심해. 그리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악한 정부는 교회를 맞서요. 계단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면 하나님의 그냥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우로를 비아 이스를 스탑시켰어요. 비참하잖아요. 배고프면 힘드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을 친 거예요.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책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 아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 엘리야는 지금 숨어 사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제 살겠구나. 막 가슴이 뛰고 축복의 큰 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아직 비가 안 내리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니까 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합을 만났어요. 왕이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왕후께서 그렇게 품고 밀어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보내주세요. 저는 하나밖에 안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바알이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보에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왕이 오케이 합의를 봤어요. 여기에 갈멜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갈멜산의 그 한 중턱에는 수많은 사람이 해집할 수 있는 큰 강장이 있잖아요. 차도 올라갑니다. 거기 다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시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쫓으시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을 거요? 모두가 침묵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실제로 또 바알이 더 크게 보이고 조상 대도를 믿은 하나님은 약해 보입니다. 자, 이제 단을 두 개 쌓고 하나는 바알,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이 참신이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이렇게 판가름하면 됩니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옳소! 맞는 말이야! 그랬어요. 옳소요 봐요. 시작! 옳소! 많이 닮았습니다. 맞는 말이요. 시작! 맞는 말이요!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는 사람 알잖아요. 바알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알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나 전 여론이 그러니 여론이 무서워요. 바알 선자들 당신들이 더 많으니 당신들이 먼저 제사하시오. 나무를 포개고 서로 송아지 가그대에서 얹어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그들 알아요. 안 될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알이여 응답. 12시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신의 신이 깊은 묵상하고 있는지 여행을 갔는지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래서 깨야 될지 모르니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래서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과 창으로 몸을 끄어요. 언어에 보면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베는 거예요. 몸을 막 깊이 찢는 거예요. 피토성에 450명이 피토성에 대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발 좀 응답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치르고 돌아가면 지쳐요. 폐잔병이 다 된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 어떻게 응답해요? 듣지도 못하는데. 해가 지는 시간에 엘리야가 자 이제 나 차례요. 열두 돌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 얹고 송아지를 각대 얹고 물을 큰 물통 네 개로 붓게 해요. 그 가뭄 날에 어디 물이 있느냐? 그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내가 알기로는 바로 갈멜산은 바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큰 물통 네 개로 세 번이나 부으니 그냥 물이 철철 넘치고 그 물도랑을 파서 물이 다 넘쳐요. 아합이 봐요? 바알 선자들이 봐요? 백성들이 봐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걸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 일을 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인 걸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인 걸 알려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강단에서 큰 불덩어리 내려도 여러분 놀랄 건데 그 산 위에서 쫙 큰 불덩어리가 쫙 내려오는 거 볼 때
얼마나 놀라워요. 어? 여러분이 지금 갈매산에 왔다 와. 불이 내린다. 그럼 감탄해봐요. 시작. 좀 약하다. 다시 시작. 성령의 불은 때로는 보여줘요. 떨기나무 불이 타요. 눈으로 보게 해요. 성령의 불은 안 보이지만 보여주시면 봐요. 할렐루야. 대장간의 불도 한참 이렇게 데펴야 쇠가 붉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슉 임하니까 삽시간에 송아지가 타고 나무가 타고 물을 핥아버리고 흙이 타는 거예요. 흙이 타는 거예요. 돌이 타는 거예요. 돌이 불돌이 흙이 불을 깨요. 저는 오후에 어제 오후에 구름이 찬란했어요. 태양빛을 받으니 구름이 빛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많이 흙도 타요. 돌도 타요. 그걸 보고 아합은 정신없는 거예요. 바알 선자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시작. 다시. 전 백성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 그래서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하루 종일 긴장하고 계시고 목도 타신데 올라가서 좀 드시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왕이 알겠소. 엘리야가 하나님 같잖아. 그래서 먹어요, 마셔요. 근데 비의 소리가, 빗소리가 들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고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안 쏟아지고 하늘은 맑은 거예요. 제가 연합 집회할 때 소낙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확신하여 6시 되면 비가 그친다. 7시 반에 연합 집회 된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두고 봐요. 6시 되면 비 그칩니다. 그리고 시기를 봤습니다. 2시간 지나 6시 되니 비가 그쳤습니다. 참 좋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오니 엘리야가 타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어요. 자 가봐라 사안에게. 바다 쪽을 봐라.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고 확신 왔어요.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섯 번째 확신 왔어요. 가봐라 아무 징조 없어요. 일곱 번째 가봐라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빨리 왕에게 가서 마차 타시고 가시게라. 비가 오면 기손 시내는 비가 오면 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번나면서 못 가요. 산에 갇히니까 비 강물이 되기 전에 빨리 피하시게 해라.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하늘이 먹구름을 덮이더니 비가 확 쏟아집니다. 이런 비가 막 쏟아질 때 소리가 어때요? 시작. 좀 실감나게 해봐요.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노인입니다. 노인인데 엘리야 능력으로 덮으니 엘리야가 왕 앞에 마차 앞에 뛰는 거예요. 마차보다 빨리 이스라엘까지가. 이스라엘은 나사렛에서 동남쪽 16km 떨어진 곳인데 아방의 궁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자 그 나라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비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 언제 들리죠?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왕 찾아가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비를 준다, 빗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지만 곧 온다, 곧 온다, 비는 온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되고 빨라도 되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 못하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셔서 하신 말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가 마침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큰 비의 소리 듣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내 말을 들으며 내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이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믿을 때, 읽고 믿고 듣고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인, 나 물 한 그릇 좀 줄 수 있어? 예. 아니, 가는 겸에 떡 하나 좀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마지막 음식 만들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는 것뿐입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소. 그 떡을 내게 먼저 주면 비가 올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이 여인만큼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안 좋아도 이 여인만큼 어렵습니까? 마지막 떡 하나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축복의 빗소리가 들립니다. 어차피 하나 만들어 아들과 자기 먹어도 죽을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할렐루야. 축복의 빗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산 같은 빚도 갚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인은 신앙심이 있어서 순종합니다.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비가 와서 새곡식을 거둘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기름병에 기름이 미래컬 계속 기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흉년으로, 경제 불황으로 애굽으로 이민 가자.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살 길이 있겠지. 이삭이 이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 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이 축복의 큰 비의 소리입니다. 아멘 하고 그곳에 있으니 그의 100배로 복을 받습니다. 재산이 1억인데 100배는 100억이 되고 10억이면 천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해에 100배로 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도 안 모이는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가시면 갑자기도 몇십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배로 되기도 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 소리를 믿으면 축복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가 남 가난한 자, 가난 형제께 구제하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구나. 내가 남을 빛내면 그도 나를 빛내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욕심부리면 가난하게 되고, 남을 끌어내리면 하나님도 그를 끌어내리는 거죠. 남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멸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빗소리입니다. 여호와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고 너 길로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에서 너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림받게 되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름 받으리라. 남들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든지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풀데이 하루 종일을 주님의 날 복되게 구별하면 행복하게 가문을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빗소리.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는 whole tithe, 벼농사, 밀농사, 포도농사, 감람나무 농사 짓는데 밀을 빼고 뭐 포도를 뺀 것은 온전한 십일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 내가 회사인데 수입이 한 달에 10억입니다 근데 1억 십일조를 아까 안 하고 내 월급 받는 3천만 원에 300만 원만 십일조입니다. 십일조가 아닙니다. 십일조 안 날라니까 좀 그렇고 체면 때문에 대충 얼마? 그건 십일조가 아닙니다. Whole tithes, 하나도 빠짐없이 Whole tithes, bring whole tithes into my storehouse, 내 집에 채우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 집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Test me,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축복의 큰 빗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적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축복의 빗소리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했는데 모두 하나님 섬기게 한 다음에 축복의 빗소리는 더 컸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인류 역사를 보면 영국이 선교할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이 선교에 열심히 할 때 미국이 세계를 리드합니다. 이 가난한 헐벗은 우리나라가 선교할 때 이만큼 살게 해주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축복의 빗소리가 더 커지고 가까이 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를 400명 이상 양육하게 됐는데 저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의 단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소리가 들리는데 믿음은 있는데 비는 안 옵니다. 확실히 믿는데 점점 더 믿음은 커지는데 비는 안 옵니다. 그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기도가 물꼬를 트는 겁니다.
결국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을 때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망한 자리에서도 축복의 빗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협박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막 근로자들이 막 데모합니다. 록펠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파라. 조금만 더. 깊이 파니 축복의 비가 쏟아집니다. 황금을 찾았는데 황금보다 100배로 귀한 끊임없이 나는 석유가 뿜어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엘리베이터 탄 정복하신 김영도 장로님이십니다. 그 팀장입니다. 근데 고지에 올라가서 산소통이 다 망가져서 죽게 됩니다. 한국 등반대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김영도 장로님이 팀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팀장인데 산소통이 다 망가져서 여기 죽어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에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걷는데 발에 뭐가 걸립니다. 파니까 산소통이 나옵니다. 미국 나사에서 어떻게 그걸 열 몇 개인가 파묻어놨는데 그걸 발견해서 살고 산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해결할 길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곧 북한이 쳐들어오고 곧 전쟁의 불바다가 되고 북한에서 불바다 만들겠다고 했지만 김용기 장로님 기도할 때 평화의 빗소리를 듣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운 지도자 바꾸시고 할렐루야. 경제도 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사람이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는 건 귀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의사가 병원 열심히 하고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고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치하고 귀한 일입니다. 마라톤 열심히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파우자 싱이라는 멋진 노인 한 분 소개합니다. 그분은 108cm 뜁니다. 108cm 뜁니다.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빼고 빼가지고 보여줍니까? 저는 저 사람은 어릴 때 병약했어요. 한참 두세요 거기. 예. 저보다 저 사람 보는 게 더 재미있잖아. 저는 매일 쳐다보고. 오늘은 제가 혀끝이 아프거든요. 혓바늘이 있어서 지난주 너무 가루해서 그래서 설교를 마음껏 못하잖아요.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어릴 때 너무 병약해서 친구들한테 앙따당하고 놀림감이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병약하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작심하고 뜁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장가하고 애 낳고 살다가 사는 게 바빠 뛰는 걸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인이 떠나면 집이 텅 빕니다. 딸 보고 사는 딸이 죽습니다.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이 건축 현장에 공사판에서 추락해서 떨어지는 걸 이 파워자 생이 직접 봅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봅니다. 그는 82세에 고향으로 갑니다. 아내 잃고 딸 잃고 아들 잃는 슬픔, 서름, 인생 고도 이기기 위해서 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톤 경기에 몇 번 출마하고 102세 때도 홍콩 마라톤에 출마해서 완주합니다. 101명에 따라가면 응원합니다. 108세가 되도록 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천국까지 뛰겠어요? 200세 때도 뛰겠어요? 사람의 좋은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하고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빗소리도 내리고 우리 앞에 천국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귀에 축복의 빗소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양국교회 1982년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여기서 한 10km 되는 곳의 큰 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양국교회 부임해 왔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박 목사님이 바로 제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이 집을 이사해도 신중하게 하는데 임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해왔어요? 양곡교회는 안 됩니다. 곧 뜯게 나갈 교회고 철거지 있고 무허가 건물인데 양곡교회는 금방 없어집니다. 어서 새 임지 얻어서 빨리 옮겨가세요. 양곡교회는 안 됩니다. 곧 뜯겨서 없어집니다. 부임해서 첫 인사인데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양국에 뜯기고 없어진다는데 잘못 왔다는데 기도하는데 큰 비의 소리를 제가 듣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스쳐가고 서울 여의도교회가 스쳐가고 큰 교회들 스쳐가는데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했지만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 창원 시골에서 뭐가 나오겠네도 양곡교회가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세계에 빛이 되리라. 막 의욕차고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보면 초라하고 어디 가면 내가 소외당하고 하지만 엎드리면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서울에 한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자리에서 와, 우리 한국에 지금 무섭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나타났다고. 어느 교회인데? 양곡교회라고. 와, 박수 안 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 보이는데 그 사람 양곡교 교회는 아니고 서곡교회 교회니까. 우리 늘 예배드리니까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지만 82년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이고 성교를 기억이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된다. 내 집도 반드시 된다. 우리 교회도 된다. 대한민국도 된다. 세계도 된다.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문 볼 때, 방송 볼 때, 세상을 볼 때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우리 가슴이 타오르게 하시고 축복의 빗소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천당 갈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풀이 죽지 말고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비를 맞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